리을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으로도 두 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가로로 감고 세로로 잡고 왼쪽 끈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갑니다. 세로 줄들 메우기 위해서 오른쪽 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살짝 뒤집어서 다시 이쪽 부분 내려오고요. 다시 살짝 뒤집어서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로 칸은 우리 진행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서 노란 보조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제 빠질 부분 없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쪽 부분 계속 진행될 거고요. 우선은 정리하기 위해서 당겨줄게요. 여기 부분 늘려줄 건데요.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좀 더 빼주고요. 이렇게 늘려 잡을게요. 그러면 세로 끈 왼쪽 끈이랑 세로 고리 그리고 노란 보조끈들 오른쪽에서 들어갈 분홍 끈 다 준비가 되었고요. 세로 끈
노란 끈 열어서 가로로 분홍 끈 감고 노란 끈 다시 올려서 고리로 왼쪽 끈 들어오는데 고리만 살짝 들어와도 돼요. 그리고 정리해서 잡고요. 이제 이쪽 부분 이쪽으로 더 진행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고리 왼손에 잘 잡고요. 오른쪽 끈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더 감아줍니다. 그리고 노란 줄은 잠깐 무시하고요. 가로 끈에서 세로로 육자고리 만들어주고요. 육자고리 가로에서 감고 세로로 올려서 고정해주고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들 사이 정리해 줄 건데요. 먼저 분홍 끈 앞에 라인 여기 나와서요. 이쪽 부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살짝 뒤집어서 노란 줄도 뒤에도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왼쪽 끈을 노란색으로 대신 바꿔서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라인을 납기로 걸고요. 풍살 다 빼도 돼요. 조심조심 뒤집어서 이렇게 되면 노란 끈 빼줘도 되고요. 다시 이쪽 부분 흐트러졌는지 잘 정리해서 잡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해서 올라왔고요. 이쪽 부분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기랑 이 고리 살려주고요. 나머지는 지금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요. 고리를 좀 남겨주고 갈게요. 이만큼 남겨주고요. 정리는 다 됐고요. 왼쪽 끈, 오른쪽 끈, 진행 방향의 고리, 육자고리. 그래서 육자고리를 앞으로 풀어서 감아주고 다시 올려서 고정하고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제 왼쪽으로 새로운 고리 만들어줄 거라서요. 오른손에 옮겨잡고 왼쪽으로 하나, 둘, 세 번 감아줍니다. 고리 왼손에 잘 옮겨잡고요. 오른쪽 육자고리 풀고 가로로 감고 세로로 고리 세워주고 왼쪽에서 그대로 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세로를 채워줄 건데요. 여기 오른쪽 끈으로 한 칸만 살짝 찍고 그리고 왼쪽 끈 고리들 사이 들어가서 다시 뒤집어서 고리들 사이 살짝 뒤집고 다시 여기서 끝났는데요. 매듭은 다 됐고요. 좀 더 이쁘게 정리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매듭은 다 됐고요.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거꾸로 세우면 완성입니다.